2019년 과총정보과학회 공동 조작적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학 및 컴퓨터 과학적 접근에 대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문수복입니다. 우선 국민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고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앉아 계시겠습니다. 우선 개회사를 한국정보과학회 최종원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과학회 최종 회장 최종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제가 덕수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려서 많이 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광화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조작적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학 및 컴퓨터과학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영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김명자 과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김 회장님은 전에 그 환경부 장관을 하셨고 또 저와는 개인적으로 숙명여대의 제 선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데 와주신 우리 조한규 전 서울대 총장님이시고 지금 과총의 명예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다른 행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터넷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의 사회에 많은 그 어떤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AI가 향후에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널리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AI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미래 그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좀 들은 얘기로는 9월 달에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손정희 회장님, 문 대통령님 만나서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각 분야에 전폭적인 AI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다루는 주제에서도 그 페이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데 AI가 기술이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최근에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고 또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두 분의 발제가 있게 되겠는데요. 언론학 관점에서 보는 조작적 허위정보 그리고 가짜뉴스를 다루는 전산학 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오세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님과 차미영 카이스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님과 네 분의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신 문수보 카이스트 교수님과 항상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플로어에 계신 여러 참석자분들께서도 평상시에 갖고 계셨던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조작적 허위정보, 페이크 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김명자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과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기술 단체의 총연합회고 단체 수는 604개입니다. 과학기술 관련되는 모든 학회 그리고 단체,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그리고 회원은 약 46만 명입니다. 66년에 설립되었으므로 53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금 보니까요 발제 자료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려봤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이야기 한 토막 드리면 제가 요즘 책을 아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읽다.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1, 2, 3, 4차를 다 쓰노라고 그 방대한 자료를 어디서 많이 얻고 있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다큐멘터리, 뭐 BBC나 그런 데서 만든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기관이 강연을 한 거, 인터뷰한 거 이런 자료가 지천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때로는 그 자료 간에 불일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이제 제가 뭘 읽으면 그 다음에 쫙 달리죠. 제가 필요한 게 많이 달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도 달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을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짜 뉴스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 중에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보를 다 모으는데 그게 자산이 되고 많이 모을수록 권력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창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그 정보까지도 그쪽에서 갖고 간다. 이제 이런 점에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그 다섯 개가 전체 기업을 500개를 그동안에 합병을 하면서 모든 특허를 다 모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그 다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결국 정보를 주는 사람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좀 경제의 주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류 이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렌티어 캐피탈리즘 즉 불로소득 자본주의 그러니까 다 얻어가지고 계속 그 특허로 IP 그리고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경제의 큰 부분 지금 한 30%를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의 자산이 돼야 될 것까지도 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유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벌어질
사회현상, 특히 경제, 문화,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허위정보, 조작적 허위정보,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언론학적 그리고 컴퓨터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이른바 가짜뉴스가 70건이 있었다. 근데 18대 대선에서는 한 건이었다.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특히 선거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꼭 미국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함께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에 대해서 잘 가늠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이 방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주최 측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분들 발표자분들 모시고 간단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바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선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님과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25분씩 있겠습니다. 이후 10분 휴식 후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이 1시간 10분 정도 이어지고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오세욱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발제를 처음에 부탁받고 사실은 제가 2017년에 보고서를 가짜뉴스라는 걸 보고서를 썼었는데요. 그 뒤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발제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현상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어떤 대응 방안이었을지 좋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일은 했지만은 사실 연구로서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응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응했던 이유는 이제 그 컴퓨터 과학적 접근과 언론학 관점의 비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제가 차미영 교수님 발제 집을 이제 와서 봤는데 응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술을 다루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다루는 분들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제가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일부러 맞췄습니다. 이제 언론학 관점에서 보는 조작적 허위정보라 맞췄는데 네, 제가 보기엔 사실은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허위정보도 종합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주요 내용은 이렇고요. 한번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욕을 먹어야 될 겁니다. 저게 이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심한 욕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 사진만을 놓고 해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욕을 먹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뒷사진을 보게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사진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욕을 먹어야 되는 짓을 했지만 뒤에 사진을 보면 우리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실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욕먹을 짓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은데 언론이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게 되면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밝혀서 사실을 또 보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에서 보이는 것은 저 사진이 되는 것이고 저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저것이 허위 정보이지만은 사실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도 이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코피우스라는 이제 기원전 그 비잔틴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전쟁이라는 책과 비밀의 역사라는 책을 남겼는데 똑같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이 황제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고 얼마나 통치를 잘했고 온갖 칭찬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발견된 비밀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예, 뭐 읽지 않겠습니다. 저 내용을 보듯이 굉장한 비판입니다. 어떤 게 사실일까요? 프로코피우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기록이 남겨진 것만 보면은 둘 다 사료의 기초에서 썼고 모든 것들이 역사학적으로 완벽하게 썼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외무부 외교부 사이트를 제가 발제문을 만들기 전날 가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8월 15일 르몽드의 기사까지 페이크 뉴스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가디언도 페이크 뉴스고요. CNN도 당연히 페이크 뉴스고 온갖 워싱턴포스트의 뉴욕타임스의 저희가 유력 소식통으로 인용하고 있는 모든 언론의 기사들을 페이크 뉴스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저게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이 기사를 작성한 쪽에서 보자면은 러시아 외무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또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시했던 서베이몬키 통해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대상으로 한 거고요. 트럼프와 CNN 중에 어떤 것을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트럼프 지지가 43,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가 43, CNN을 더 지지한다가 50%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원으로 가게 되면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가 89%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으로 가게 되면은 CNN을 더 신뢰한 데가 91%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내는 것들은 다양한 뭐 심리들이 소비 심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뭐 선택적 노출과 유유상종, 극화, 극단화, 집단 극화, 심리학적 요인에서 확증 편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새 읽어내고 있는 키워드들은 사실은 분노가 저 많은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분노라는 현상이 전 세계를 뒤집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옆을 바라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를 받아들여준 사람들만은 받아들여준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나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옆에 가려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된 거죠. 처음에 선택적 노출이라는 게 나왔을 때, 뭐 극단화 현상이라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확증편향 현상이 나, 확증편향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지적됐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여유를 가져라라는 그런 선택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분노라는 게 정신병리학적 개념으로서 분노인데 분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조차도 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조차 사라지니까는 내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내 쪽이 맞고 저쪽이 틀리다라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 편이냐 그런 쪽으로 갈라지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이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과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론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뭐 원초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사실에도 불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도 너무 죄송스럽지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론에 따라서 다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거고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변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따른 진리인 것뿐이지 불변의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리처 사무소장 그 칼 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는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는 진실의 한 조각을 자신의 합리적 양심에 맞춰서 전달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페이크 뉴스나 뭐 뉴스할 때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뉴스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맥락을 담은 종합적, 전체적인 총체적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기자가 그 당시 얻을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었던 진실의 한 조각을 당시 맥락과 자신의 양심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언론과 언론인들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선을 다해 모은 조각들로 종합적 진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 이면에 있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들을 전부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목격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전달할 뿐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진실이다라고 어느 기자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모은 진실의 조각들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사실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적 사실 혹은 진실이 존재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맥락의 조각이 모여 종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전달자로서 언론은 사실임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규범을 준수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즉 사실이 있다면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면 사실이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메신저가 나는 이만큼 완전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객관성이라든지 다양한 저널리즘 규범을 만들어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널리즘 윤리 측면에서 많이 무너지는 측면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언론은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내가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을 개발해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객관성 규범이었습니다. 합리적 취재의 규율로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론이 객관성을 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없었던 것을 추가하지 않고 수용자를 속이지 않고 방법과 동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시하고 기자 스스로 취재하고 겸허하게 접근하는 원칙 같은 것들을 기자들은 계속 지켜왔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성 논의가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투명성 논의도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론이 전달하는 내용의 특정점을 가진다면 내용의 사실 근접력으로 판단할 수란 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언론이 취재원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예전에 익명 취재원이 많았다면 최근에 실명 취재원이 더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명 취재원이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출처가 있다면 그 출처들을 정확하게 링크들을 달아줘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투명성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의 사실 근접성 여부를 특정 형식적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려는 기술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서 취재원을 3명 이상을 인용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실명 인용의 수가 많다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한 논의들이 언론학 쪽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나 뭐 이런 허위 정보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 다양한 그런 이론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제기를 막기 위해서 자동화된 사실 확인을 하는 시도로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듀크대학교의 그 비라디오 교수가 이끄는 팀에서는 팩트스트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스트림 프로젝트는 실시간 자동 팩트체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면은 그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다음에 이 텍스트들을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넣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에 근접했는지 즉 팩트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팝업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완전한 자동은 아니었고 인간 팩트체크, 폴리티팩트, 워싱턴포스트 등 제휴를 맺고 있는 인간 팩트체크들이 뒤에서 작업을 최종적으로 팩트업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라디오 교수가 직접 얘기한 말인데요. 실시간 팩트체크가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자신의 과거 발언을 상기케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정치인의 과거 발언, 인용한 통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검증한 뒤 발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 내가 과거에 한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지 아니면 통계를 인용할 때 내가 인용한 통계가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사실이다 아니다는 사실은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말이 과거에 했던 말하고 텍스트적으로 일치하는가를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지 않다고 판단이 돼도 사실은 사실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지하철 문이 열린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아고라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2010년도 1월 4일에 대규모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때 1월 4일 대규모 폭설이 내렸고 실제로 너무 폭설이 내린 바람에 플랫폼에 도착한 기차 문에서 눈이 묵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눈이 얼어붙으면서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사가 실제로 달려버렸습니다. 근데 처음 이 사진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샵했다, 뻥까지 마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짓이라고 그 발화자를 공격했습니다. 그 사진을 게시한 사람을 공격했는데 갑자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댓글을 달렸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 또 코레일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사실을 제시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실을 얘기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됐을 거고 결국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사실 허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 가져왔던 그 보고서를 썼을 때 찾았던 다양한 사실과 거짓을 대비하는 개념들인데요. 보면 볼수록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있어서도 이제 오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보일 경우에 지금 법리적으로 판단되는 것 중에 그 당시 합리적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적 오보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사실관계에 틀렸다고 해서 이건 반드시 오보이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의사들이 말하는 뭐 하얀 거짓말 같은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도적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효과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그것이 더 나은 원칙과 더 나은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도 사실 용인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영역이 아닌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왜 뉴스에다가 뉴스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페이크 뉴스라기보다는 페이크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거짓된 뉴스 형식의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들이 범람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페이크 뉴스 사이트에 걸린 정보들을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국에 유입되면서는 페이크 뉴스가 페이크가 가짜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그것들이 정치인들이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가짜뉴스가 허위정보 및 거짓정보 및 조작적 허위정보 및 모든 개념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처럼 쓰이게 되면서 기존 언론의 뉴스를 못 믿는 현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크뉴스라는 단어를 쓰고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인으로부터 언론인들을 페이크뉴스라고 낙인 찍으면 도망갈 확실한 근거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들이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기사에 쓰는 경우였습니다. 그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인해서 본인들의 기사가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저는 보고서 이 발제문 내내 지금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저부터라도 일단 용어를 피하자는 생각 때문에 허위정보로 등 합의가 될 수 있다면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피해서 어떠한 다른 용어라도 제시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가? 아까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사실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다 깔고 있는데요. 니드 더 웹이라는 이제 카너기 멜론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니드 더 웹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웹상의 모든 사실관계 정보들을 긁어모아가지고 하나의 사실관계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천만 개의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구글에는 이제 날리지부터 지식 근거라는 또 그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의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식 베이스에 갖고 있는 사실관계가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 따르면 2억 몇 개였는데요. 2억 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6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60억 명에 대한 한 사람의 하나씩의 사실관계만을 저장하더라도 60억 개의 사실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2억 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예를 드는 게 제가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네, 절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까요? 제가 언제 어디 가서 군대에서 축구한 거로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미국의 정치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팩트 체크 리뷰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 체크 리뷰는 뭘 하는 것이냐면은 팩트 체크를 한 기사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부 다 옳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기사들만 모아놓고 다시 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팩트에 근접한 건 아니더라. 팩트 체크한 기사들도 다를 수가 있다. 그 팩트 관계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어떤 맥락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2005년, 2013년, 2016년에서 트위터에 딱 게재됐던 그림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리 모바일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앞에 있는 것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 다음에 프리 셀피 시대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들어가 전부 다 촬영을 하더라. 셀프 시대로 가니까 셀피 시대 이후로 가니까는 전부 다 뒤돌아서서 자기 사진을 찍고 있더라. 근데 오른쪽 사진은 저 사진을 본 사람이 바로 반박 사진을 게재한 겁니다. 반박 사진에다 반박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이 뭘 의미하냐면요. 저 오른쪽 사진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셀피 한번 찍으시죠. 그 다음 화면이 2016년의 화면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셀피를 찍기 위해서 돌아선 게 아니라 힐러리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힐러리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2013년은 새로 취임한 교황이 처음으로 성 바티칸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담으려고 모두 사진들을 들어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2005년은 전 교황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미사가 진행되던 성 바티칸 광장의 환경입니다. 장례 미사가 진행되는데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리고 2005년에도 카메라폰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보게 되면 저 사진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을 캡처한 약간의 위치 있는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RT가 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RT의 내용을 믿었죠. 저것들은 저 사면들은 이것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어딘가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아보면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도 저는 이게 하나의 사례로 봤던 거였는데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의 20살과 19살에 불과한 두 컴퓨터공학도가 수업을 듣다가 자연어 처리 수업을 듣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자연어 처리 수업을 들어보니까는 어떤 뉴스가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즉 페이크 뉴스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뉴스라는 걸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보수지에 있는 기사들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진보지에 있는 기사들을 학습시키면은 다음에 새로운 기사들을 유입하면은 던져놓으면은 여기 유형에 맞으면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언뜻 보면 논리적인데 만약에 심판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보수지라고 반드시 진보적인 내용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바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학 마인드에서는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허위 정보가 사실 많이 유포되는 것보다 허위 정보 유포가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봤더라도 이것이 허위 정보인지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히 허위 정보 얼마나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다 돌아가실 때 한번 허위 정보 최근에 받아본 적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면은 기사를 통해 접했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직접 스크린샷했던 직접 허위 정보를 받아봤다기보다는 기사를 통해 접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를 내가 근데 이게 또 허위 정보인지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학에서 이제 제3자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학 쪽에서는 사실 이것이 저널리즘 기준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동원합니다. 뭐 언론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성질과 보도 다양한 요인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페이크 뉴스와 유형이 비슷해서 페이크 뉴스다. 아니면 진짜 뉴스의 유형이 비슷하다. 이건 진보지하고 비슷한 유형이다. 그런 식의 판단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제 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이라서요. 그냥 뭐 법적 규제반에서 법 개정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링크에 부가 정보도 제공하고 팩트체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들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리터러시를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이용자들이 스스로 허위정보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작년에 이제 일베랑 오늘의 유머를 긁었는데요. 긁었던 그 리스트를 그냥 한번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보시면은 제목만 보면 똑같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일베랑 오늘의 유머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다 자극적이고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내용은 또 이제 다양한 공격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의 역할과 책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는 긴 역사에서 지속적 가능성, 민주적 공동체 유지, 민중제 공동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공중이 공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이자 원칙입니다. 지금 허위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답은 저는 사실 저널리즘 원칙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사실을 정해진 틀에 따라 규정할 수는 없고 민주적 공동체 사회의 핵심은 대화로 듣기 싫은, 즉 나와는 관점이 다른 싫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최선을 다해 얻은 진실의 한 조각을 합리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등의 목적에 따른 악의적 조작 허위정보의 대량 확산은 문제이고 이러한 허위정보는 민주적 공동체 사회의 대화를 방해하고 집단을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심층적 재조합으로 정보 원본의 식별 분화는 작성 주성의 불명확성은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감시로서 언론은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사실의 최종 검증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은 정보에 대한 전체적 신뢰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검증하는 경향이 강화된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제가 찾은 방법은 현재의 정보 환경에 맞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나와는 다른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뭐냐면은 그나마 우리는 지금 플랫폼과 그 언론과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가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렸던 건데 뭐였냐면은 현재 플랫폼에서는 모든 기사들을 알고리즘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배열을 할 때 기사의 형식적 요건을 따질 뿐이지 그 내용까지 이해해서 판단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 주체인 언론사나 기자에 대한 기존의 평판을 고려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곳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SN 팩트체크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SN 팩트체크 센터와 같이 조금 공인된 기관에서 한 번 더 필터링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의 정보들에게는 별도의 테크니컬한 시그널을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들에서 거기에서 그 신호를 인식하게 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배열상에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차명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연구 중에 하나가 허위정보 탐지를 위해서 패턴을 발견하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허위정보라든지 진짜 정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유포될 때의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포될 때의 그 특징들을 잡아낸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빠르게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응 정보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정보와 그것을 반박하는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사례로서 가져온 건데 플립사이드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플립사이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기사들이 어느 성향의 기사인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레프트 쪽에서 얼마나 가 있는지 자신이 만약에 그냥 폭스뉴스를 보고 있다면 오른쪽에서 얼마나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성향적으로 어떠한 성향의 기사를 얼마나 되는 것들을 보고 있냐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프리딕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보고 있니? 트위터는 사실 자신이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와는 비슷한 사람들,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성향들 말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유어버브는 가디언에서 만든 건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을 반드시 대비시켜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건 자동화된 것은 아니고 직접 에디터들이 기사를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함으로 인해서 나와는 다른 시리를 계속해내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때 지금 현상의 문제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AP가 작년에 낸 보고서가 이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허위정보 문제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와 지금 인간이 사실은 많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은 페이크 뉴스라든지 허위정보 등을 재빠르게 그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까지는 기술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할 때 사실은 너무나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맥락적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기술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 사람의 역할은 더욱더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로이터 저널리미스 연구소에 나왔던 그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뭐 한계와 현황 뭐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여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다. 간단한 사실 주장의 경우에는 데이터만 있다면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이 또한 사람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현 수준에서 자동 팩트체크 도구들은 판단해야 하는 주장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그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려 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저널리즘이 공적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그동안 잘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이 오히려 그 공적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테크놀로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저 같은 전산학자에게는 이런 언론학적의 그런 광범위한 조작적 허위 정보가 갖는 문제점과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이런 오세욱 박사님의 발제가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차미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차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전산학 쪽 학회에서 그동안 페이크 뉴스를 다루는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순서는 이렇고 네, 그 일단은 페이크 뉴스의 여러 가지 뭐 토픽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집중해서 오늘 소개드릴 거는 정치적인 페이크 뉴스도 있지만 식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생활 밀착형 토픽에 대한 페이크 뉴스가 많이 있었고 그런 쪽에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2013년에 트위터에서 미국의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계정이 해킹을 당하면서 오바마가 다치고 백악관이 폭발을 해서 오바마가 뭐 다쳤다 이런 트윗이 AP통신의 계정으로 올라왔고 그 순식간에 몇천 번이 이게 리트윗이 되고 퍼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에서는 바로 계정을 닫고 해킹을 당했다 하고 정정 뉴스를 보냈지만 정정 뉴스는 트위터에서 이만큼까지 리트윗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주가가 원상복귀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해커들이 주가 조작을 노리고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올가닉하게 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만약에 미디어라든지 유명인 혹은 누군가가 셀러브리티가 참여하는 순간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다른 패턴이 되게 되고 그거의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일이었다면 2016년에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의 그 대선 기간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건데 밑에 뉴스 글이 잘 안 보이지만 뉴스 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뉴스가 아니고 everywhere.com이라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이 뉴스를 볼 때는 제목을 보고 뉴스처럼 생긴 사진을 보고 헤드라인만 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 뉴스는 아주 많이 퍼졌고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구글에서 랭킹으로 올라왔고 페이스북에서 올라왔던 기사들은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았다라는 분석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들이 그럼 이 아까 말했던 everywhere.com 같은 사이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이트인가 봤더니 바로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소수 국가에서 나왔던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BBC 이거는 BBC 기자가 직접 북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를 찾아가서 이 페이크 뉴스를 만든 20대 청년들과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24%고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이것밖에 못 받는데 가짜 뉴스를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만들면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어낼수록 더 클릭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뉴스가 클릭이 더 많아서 자꾸 그런 뉴스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가 BBC와 뭐 wired.com이랑 이런 곳에 떴고 그래서 결국에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가짜뉴스는 미국이 아닌 북마케도니아의 20대 청년들이 만든 가짜뉴스였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짜뉴스의 정의를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 발표에서 소개하는 가짜뉴스는 전파 당시에 아무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전파가 끝난 이후에 이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검증이 되지 않고 미궁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그 언론학적인 정의는 2년 전에 아마도 요 방에서 했을 것 같은데 프레스 센터에서 황용석 교수님이 그 발표를 하셨던 발제집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의를 찾았는데요. 페이크 뉴스는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진실스러운 양식만을 차용을 해서 발행 주체를 오인하게 하고 예술성에 기반한 정치 사회적 풍자물이 아닌 것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서 개인 또는 사회적 법인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되는 게시물 등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아닌데 언론을 표방하는 것을 페이크 뉴스라고 이제 황용석 교수님은 정의를 잘 해주셨고 또 페이크 뉴스가 지금 왜 이렇게 가속화되는지 또 우리 오세욱 선임 연구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SNS나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검열이 부재할 때 그리고 정보의 생산 속도가 너무 많습니다. 1분에 올라오는 유튜브 비디오는 3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인간의 검증할 수 없다면 이거는 알고리즘이나 뭔가의 힘을 빌어서 같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전산학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 인간 팩트체커는 훨씬 더 전문가 팩트체커는 잘하겠지만 알고리즘은 전문가만큼 몇 퍼센트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 이 1%, 0.1%를 올리는 것이 매해마다 나오는 수천 건의 논문에 해당하고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소개에 앞서서 가짜뉴스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더 문제라는 요 슬라이드를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아까도 설명하셨던 로이터의 그 해마다 나오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한국편입니다. 여기서는 38개국의 사람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100% 신뢰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22% 신뢰를 한다. 이 다른 비교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현저하게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우리 언론이 가짜뉴스를 더 많이 생성해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장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리는 그냥 저신뢰 국가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했을 때는 거의 6.9% 신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뢰 지수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도 낮게 나왔을 뿐이지 우리나라 언론이 가짜뉴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가장 뭐 꼴찌를 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번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의 소비가 거의 세계적으로 4위,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요즘에 그 뉴욕타임즈나 해외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들은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를 레디컬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정치인 이름을 찾고 동영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좌파에서 시작하든 우파에서 시작하든 극으로 가게 됩니다. 자꾸 그 다음에 저에게 추천되는 비디오를 계속 따라가겠다 보면은 한쪽 극단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고 뭐 요리를 찾아보더라도 요리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마스터 셰프가 쿠킹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전문가의 동영상이 나오고 스포츠를 검색을 해도 뭐 자전거 검색을 해도 보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운동선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우리의 클릭을 모방을 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그게 레디컬하게 사회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의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기사들과 연구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 하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연구는 2017년에 언어학 분석을 하는 ACL이라는 컴퓨터 언어학 학술 대회에 나온 연구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선 기간에 있었던 트윗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처음에 트윗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 가서 이제 대선 이런 캠페인을 할 때마다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에릭 터커라는 이 사용자는 팔로워가 40명 정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위터 안에서 노바디인 사람입니다. 팔로워가 40명이면 그냥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오늘 트럼프 캠페인에 왔더니 사람들이 버스에서 조직적으로 내려서 반대 시위를 하더라 하면서 버스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터들이 고용이 돈을 주고 어디서 누가 데려왔다 민주당에서 데려왔다 이런 트윗을 올렸고 그 40명밖에 없는 평범한 사용자가 시작한 트윗이 점점 미디어를 타서는 결국에서는 트럼프도 그거를 리트윗을 하고 이 트윗 하나가 16,000번이나 리트윗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윗이 가짜뉴스였다는 거예요. 그 버스는 그 시위대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동네에 서 있었던 버스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정보였는데 미디어 또 트럼프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담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퍼지는가를 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커널 러닝이라고 해서 이 패턴을 보면은 뭔가 가짜스러운 요소가 있다 구조상에서 그런 거를 보는 연구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룹에서 했던 연구들인데 저희는 가짜 뉴스 뭐 수백 건, 진짜 뉴스 수백 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봤더니 저희는 정치는 많이 빼고 정치가 아닌 토픽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퍼지는 모양 자체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모양 자체가 틀리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간적, 구조적, 언어적 피처들을 찾으면 수백 개의 피처로 머신 러닝을 해서 가짜 뉴스를 한 뭐 80% 정도의 정확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연구를 저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자, 다음 연구는 사이언스지에 소개됐던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MIT 연구팀이 300만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굉장히 많은 건의 루머들을 분석했고 여기는 저희 연구와 다르게 정치 뉴스를 주로 분석했습니다. 이때 봤더니 정치 뉴스 중에 가짜 뉴스는 진짜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더 깊이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더라.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는 많이 퍼지는데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만큼 빨리 퍼지진 않더라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를 그럼 어떻게 탐지하는가에 대한 논문인데 아까 여기 있는 예시는 아까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위에 있는 사용자는 이거는 거짓이다 하고 트윗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여자분은 이것 봐라 이거 빨리 가서 이제
보팅을 해라 하고 서로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같은 뉴스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자체는 보지 않고 반응을 하는 감성, 놀라운 감성이나 아니면 서로 상반된 감성이나 이런 감성들만 추적을 하면은 이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 75% 정도로 맞출 수 있다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요 연구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서로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거를 본 연구입니다. 여기는 보수인 사람들에게 한 만 원 정도를 주고 진보 뉴스를 팔로우하게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보인 사람들에게는 한 만 원 정도를 주고 보수 뉴스를 팔로우하게 시키고 한 달 정도 후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향보다 더 극단화됐다라는 결론이 최근에 2018년에 PNAS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회의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더 오픈 마인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내가 이미 강력한 보수고 내가 이미 강력한 진보라면 반대 뉴스를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를 더 극한 편향으로 몰아가고 이것 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반대의 증거로 삼을 뿐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결론을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고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플랫폼들에서 뉴스 알고리즘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전에는 다양한 뉴스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있었다면 이 연구를 이후에는 그 알고리즘을 멈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인데 이것도 저희 그룹에서 했던 연구인데 가짜뉴스의 팩트체킹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할 때는 가짜일 것 같은데 하고 누가 신청을 합니다. 신고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것들을 팩트체커들 사이트에서 모아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싱되는 거는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짜인 뉴스는 아무도 신고도 하지 않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사각지대의 뉴스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는 사실 모두가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점검을 하는 거는 사실 모두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은 굳이 점검을 안 하더라도 괜찮고 오히려 더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가짜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팩트체킹을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고요. 이제 시사점으로 넘어가면은 가짜뉴스는 그렇다면 이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보면은 팩트체크 전문가는 가장 잘합니다. 거의 뭐 99%의 정확도로 잘하겠지만 일반 사용자는 100개의 가짜뉴스와 100개의 진짜뉴스를 놓고 골라보라고 하면 66%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랜덤이 50%니까 랜덤보다 좀 잘하는 수준이고 알고리즘은 80%, 90%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문가 팩트체커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와 온라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는 알고리즘과 일반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 사용자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팩트체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모두를 말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이고 라벨링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주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고 미디어에서 가지고 있고 미디어에서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유가 이런 연구나 아니면 시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사회 불안이 고조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종플루라든지 세월호 그러고 후쿠시마 그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 있었는데 저희가 원자력 사고에 대한 가짜뉴스를 몇 가지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2011년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점부터 저희가 4년 동안 원자력 방사선 등등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한글에 한국의 모든 트윗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윗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봤습니다. 그 트윗은 대부분 170만 건 정도가 있었고요. 가장 쉬운 가짜뉴스는 이런 겁니다. 모두가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돌연변이 꽃이 나왔다 하고 왼편에 트윗이 일본어로 올라왔는데
돌연변이꽃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리포팅이 된 사진들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자력과 상관없이 항상 이런 꽃들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 혹은 unproven이라고 저희가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케이스고 좀 더 어려운 케이스들은 네, 요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고 흔히 어떤 정보성의 뉴스가 있을 때는 정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게 되고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퍼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은 대부분 그 첫 번째 트윗으로부터 10번 혹은 20번 미만에 도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으로 가면은 50번째 사람이 계속 전파하고 전파하고 꼬리를 물고 간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뉴스들은 금방 짧게 퍼집니다. 사이언스지와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편은 진짜 뉴스이고 오른쪽은 가짜 뉴스입니다. 퍼진 규모는 비슷하지만 오른쪽은 모두 파란색 노드들이고 그러니까 호비 한 20번 안에 끝나버리고 가짜 뉴스인 경우에는 50번, 60번 계속 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 트윗 모두 유명한 트위터에서 유명한 분이 트윗을 한 경우이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한의 지도가 있고 고리 원전에서 시작한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마 이 트윗을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거는 가짜 뉴스였고 이게 굉장히 깊이 꼬리를 물고 퍼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거와 비슷한 일본의 오염 지도가 있는데 그 오염 지도가 2011년에 일본이 이 정도로 오염이 됐을 것이다 라는 유출을 한 논문이 있었고 그 유출을 한 논문을 가지고 2019년에 현재도 계속 트윗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실제 오염 상태는 그 지진이 났던 곳을 중심으로 조금 퍼져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에 퍼져 있지는 않다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 논문이 또 나왔지만 시뮬레이션을 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뭐 9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트윗이 되고 있고 이 트윗 역시 통제가 어렵게 깊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분노도 얘기하셨는데 가짜뉴스와 비슷하게 퍼지는 트윗 중에는 분노의 감성이 트윗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뭐 트윗 자체가 분노이기도 하지만 또 트윗을 쓴 작성자를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는 가짜뉴스는 이렇게 퍼질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짜뉴스에 알려진 패턴을 보면은 진짜 뉴스보다는 꼬리를 물고 더 깊이 깊게 퍼지기 때문에 누군가 한두 명을 차단한다고 해소가 되는 구조가 아닌 통제가 어려운 구조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의 두 번째 가정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가짜뉴스의 전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고리원전 반원 사진은 많은 분들이 리트윗을 하신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리트윗을 했습니다. 근데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가짜뉴스는 이렇게 퍼질 거라는 이론과 달리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냥 퍼지게 되면서 특히 셀레브리티들이 참여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더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큰 데이터가 플랫폼이 같이 뭔가를 해서 좀 데이터도 같이 보고서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과 전산학 쪽의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10분 후에 오늘 지금 5분 정도 일정이 미뤄져서 3시 45분서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자장을 맡은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황용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흥미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언론학과 전산학 또는 뭐 컴퓨터 과학이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또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는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오늘 토론으로 나오신 선생님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셔서 의미 있는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패널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그 패널 참석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편부터 소개시켜드리면 권오성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한겨레에서 지금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그 취재와 보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왼편으로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류현숙 연구위원님은 지금 가짜뉴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이런 허위정보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 정은령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이 협업이 된 가장 대표적인 팩트체크 기관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 제일 오른쪽 마지막에 양승현 코난 테크놀로지 부사장님이시고 CTO님이십니다. 네. 네, 저희 토론자들 중에서 아마도 양 부사장님께서 이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사회과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널이 반반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 컴퓨터공학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앞에 문수복 교수님이나 차미연 교수님께서 언제든지 좀 교정해 주십시오. 네, 이 상당히 뜨거운 현안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많은 선거를 올해와 내년에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뭐 법 제도적인 규제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먼저 용어 정의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페이크 뉴스라든가 뭐 조작적 허위 정보, 오정보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건 사실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미국 지난 대선 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이자 사회 현상으로 이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페이크 뉴스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그 정화 노력이라든가 이제 사실 확인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 용어가 조금 세분화되기 위한 논의들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차미연 교수님께서 그 인용해 주신 그 제 발표문의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에 대한 기만성을 갖는 양식을 갖춘 그런 허위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저널리즘 상품에 이런 기만적 허위성이라고 하는 페이크가 붙어서 아주 제한적인 이제 협소한 페이크 뉴스를 정의할 때 저희가 보통 쓰고요. 큰 틀에서는 사실이 아닌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기만성이라든가 속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을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만적 허위정보 또는 허위기만정보 이렇게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정치인들이 국내 국외를 벗어나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에도 사용되는 등 페이크 뉴스가 정치적인 캠페인 또는 선전의 수단화로 개념이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보다 최근에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용어 그리고 국내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조작적 허위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로 통일해서 좀 불러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구어적 용어와 구별해서 쓰자라는 논의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저희 이제 아마 이 전체 이 행사에도 조작적 허위 정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가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두 번 발표가 있었고요. 오세욱 박사님 발표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사실 구성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사회적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매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구성되는 이제 실체로서의 사회적 사실이 어떤 확증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의 상당 부분 해주셨고, 마치 우리가 과학철학 논쟁에서처럼 무엇이 진실인가를 판정하는 것 역시도 이제 과학자 집단의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회적 영역에서는 저널리즘과 같은 그런 객관주의 저널리즘 같은 직업규범의 영역 속에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결국 허위 판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언론 또는 전통적인 정치 매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진짜와 가짜 또는 허위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그 결정이 중요하고, 인간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담화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주관적인 어떤 합의적인 실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기술과 인간의 접합을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이라는 영역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인정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행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의 규범 체계의 역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명 교수님 발제문 같은 경우는 차 교수님이 꾸준하게 계속 해오셨던 이 가짜뉴스의 확산 구조, 그리고 이런 확산 패턴을 통해서 특정한 피처를 뽑아내서 그 시간이나 언어적 특성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탐지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과학주의적인 접근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이런 그 패턴들이 실제로 그 방대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 속에서 개별 인간 행위자가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이런 하나의 일련의 알고리즘 또는 어떤 탐지 기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좀 다른 점들은 뭐였냐면 이견 노출에 대한 효과였는데, 오세혁 박사님은 결국 이제 이런 공적 대화 모델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이 공적 대화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비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차명 교수님은 이런 그 미국 국립과학 원보 논문에서 보면 역시 이견을 보여줘도 양극화는 계속 가속되더라, 이런 결과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명 교수님 논문은 그 어쨌든 어떤 정치적인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정보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매체지각이라고 하는 사회심리적 기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더 반대되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혁 박사님과 같이 끊임없는 이견의 효과는 또 굉장히 많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시민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쓰여서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그 두 가지 노력들이, 기술적인 노력과 이 인간과 제도의 노력이 동시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보는 게 조금 우리 토론에 이 중복되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미리 약간의 사전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 5분, 6분 정도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일로 드렸는데, 먼저 뭐 권호성 기자님 같은 경우 지금 뭐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언론사, 개별 언론사 차원이든 또는 뭐 SNU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정은영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기반적인 이런 접근들과 관련된 접목에 있어서의 어떤 난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널리즘의 오세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논쟁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지금 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와서 현재 그 언론사에서 기자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 분석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뭐 계속 기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현재 약간은 좀 보통의 기자랑은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그 노력에 있어서 약간 우선 처음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해외랑 국내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같으면 특히 영미가 주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그 거칠게 보면 보자면 제가 이제 쭉 이걸 내용들을 쭉 봐왔을 때 해외의 의미의 그 페이크 뉴스 내지 디스인포메이션 현상이 국내에서는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큰 거 두 개는 포탈이 일단 우리나라 네이버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하나는 약간 기술의 접근성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냐면 일단 국내 경우에는 해외는 구글이라는 포털이 이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국내에도 많이 쓰긴 하지만 페이스북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인 두 플랫폼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퍼지는 그 이 언론을 가장한 디스인포메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에 언론사로서 들어가고자 하면은 네이버의 제휴 그 뭐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아예 생길 수도 없고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생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70% 이상의 뉴스 소비가 네이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아예 조건 자체가 다른 것 같고 동시에 그 안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포털이나 이게 디지털에서의 미디어 지형이 일단 다른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사례로 이렇게 해주신 걸 보면 알겠지만 아까 그 교황이 트럼프 지지했다는 거 했을 때 뉴스의 형식을 갖춘 이런 그 페이크 뉴스 사이트를 통한 이 문제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심각했는데 사실 국내에 저런 식의 뉴스 사이트를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HTML이라는 그 뉴스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코드에서 대해서 조금만 아시면은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이런다는 걸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그 청년들도 저런 식의 페이크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광고 수익을 엄청나게 판 거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그 생산이나 이런 접근에 있어서의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해외에 비하면은 낮고 그러니까 소비 강국일 뿐이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랄까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해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청년들도 저렇게 만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부작용 내지 악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크 뉴스 디스인포메이션 문제들이 생겼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 이런 문제가 없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그 황 교수님의 내렸던 정의에 따라서 이런 그 언론을 가장한 정보라는 거는 국내에도 엄연히 있고 주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마치 기사인 것처럼 기사의 양식을 빈 표현이라던가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그 방송의 양식을 빌린 듯한 그런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사의 팩트체크 센터와 그 협업하는 그 언론사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이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디스인포메이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그 이 문제를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지 그 해결로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고 그 영국 의회 같으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은 페이스북이 강탈한 우리 민주 그 논의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그 디지털 엔바이러먼트에서의 논의 자체가 여기에 의해서 뺏겼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는 굉장히 좋은 그 호작용도 하지만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어텐션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어텐션을 받아올수록 자기네들에게 수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 플랫폼들은 디스인포메이션을 인포메이션보다 더 귀하게 다뤄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어텐션을 끌어내니까 그렇게 하는 그 한계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로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국내에서도 이제 뭐 언젠가는 그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른 하나는 이제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그 언론사와 그다음에 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구글을 과 페이스북 모두 이제 언론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퍼스트 드래프트라는 걸 이제 구글 뉴스랩이랑 언론사들이 같이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역시 스노프이나 이런 데랑 해 가지고 자기네 표현물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런 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 각 그 하시는 업무나 전공에 맞춰서 짧게 지금 질문을 특화해서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돌 텐데 그때는 오늘 발표자 두 분에 대한 토론을 일반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통 토론자 모시고 이 토론자들 분들도 굉장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모셨는데 선생님들이 갖는 각각의 위치에서 사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예, 그 저 공기장 고맙습니다. 예, 유현숙.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재난정보와 관련한 이제 가짜뉴스 또는 좀 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뭐 실험 연구와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과업이 그 내용이신데요. 예, 그래서 이런 뭐 국가 행정 영역에서 이런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어떤 그 관점들, 뭐 논의 사항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행정연구원 류현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지금 좌장 맡으신 황 교수님께서 앞서 발제자들의 발제문이나 발제 논의들을 너무 잘 정리하셔서 아, 왜 내 역할을 뺐지? 사실 좀 위협감을 느꼈는데 또 권호성 기자님 또 제가 사전에 분명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군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어텐션의 시대인 것 같아요. 희소성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17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AI 리스크, AI 그 조류 독감 아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고 그걸가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학회를 가서 오레일리 학회를 가서 AI 학회에 갔을 때 그때 이미 페이크뉴스에 관한 담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담론이 있기 2016년에 제가 가짜뉴스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가짜뉴스 연구를 해보겠다고 제안서를 냈을 때 리젝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한 3, 4년 만에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연구예요. 저희가 총리산하의 국책연구원이다 보고 또 저희가 행정학의 분야, 저도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전공이다 보니까 행정학이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가짜뉴스라는 것을 앞에 전면에 내거는 순간 국감 가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잘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제목을 한 21번 바꿔가지고 제안서도 계속 수정해서 도전해서 올해 하게 된 게 재난안전정보의 허위정보의 이제 신뢰성 강화하고 소통의 이제 재고 방안을 제가 연구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언론이나 뭐 미디어나 또 과학기술 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 양 사이드로 다 전문가이실 것 같으니까 그 다른 부분에 밖으로서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올해 연구를 했는데 가서 아까 계속 등장했던 로이터 연구소도 가봤고 그다음에 참 운이 좋아서 제가 런던에 갔을 때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테크놀로지컬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이제 기술의 조작, 기술의 너징 이펙트, 기술이 사람의 사고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고 지금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영미권의 담론, 유럽의 담론은 사실 테크놀로지컬 매니플레이션, 테크놀로지컬 너징 이펙트, 테크놀로지컬 뭐 행동 경제학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인공지능보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더 무섭다. 왜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다시 빅데이터로 돌아가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AI가 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로 AI 기반의 어떤 자동 가짜뉴스 식별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 관련돼서 세월호니 우리 원전이니 지진이니 우리나라의 특징은 보니까 관련돼서 가짜뉴스 식별 혹은 허위정보 식별 우리 20명의 다양한 이력들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짜뉴스 식별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가방끈이 길든 짧든 젊든 늙든 제목이랑 썸머리만 읽어요. 아무도 뒤를 안 읽어. 심지어는 저희가 예방접종 이론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 지진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줬는데 실험군하고 통제군 10명씩 나눴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은 10,000원 줬다는데 저는 50,000원 줬어요. 그래도 안 읽더라고요. 저는 그때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말했던 기술의 매니플레이션이 떠올랐어요. 기술이, 소셜미디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생각하는 힘까지도 없애는구나. 읽는 패턴을 바꾸고 정보 습득하는 방식을 바꾸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외주를 주는구나, 기술에게.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걸 느꼈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했으나 백약이 무효했다. 크게 예방접종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 있고 지금 많은 회의감이 들고 디스토피안적인 사고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독증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 기자님 옆에 계시지만 한겨레신문이 됐던 KBS가 됐던 이런 그 로이터 연구소에서 하는 말은 저널리즘의 문제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널리즘은 죄가 없다. 푸어 저널리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편집국이니 편집장이 기사와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또 그것을 인쇄하기 전에 편집국에서 보드 멤버들이 걸른다는 거예요. 수위를 조절하고 컨텐츠를 걸르고. 근데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는 채널에서는 아무나 기사를 올릴 수 있고 아무나 기사를 쓰고 허위 정보를 올리는데 누구도 필터링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난안전에서는 특히 그렇고 우리나라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봤는데 저희가 해외 사례 다 비교를 했어요. 해외는 테러, 총기 난사, 폭탄 이런 것들로 하는데 그게 정치 쟁점화되진 않아요. 정파적으로 해석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재난, 지진, 화재 모두가 정파적으로 해석돼요. 사건 발생 이후, 사고 발생 초기에는 컨스피러시예요. 누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막 거짓 뉴스가 돌아. 보상 복구 단계에서는 뭔지 아세요? 5억을 받아가지고 시체 장사에서 5억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디? 경마장 가서 한 방에 날렸네. 뭐 이런 거 시작해서 뒤에는 책임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얼마를 받아갔냐? 포항 지금 그 홍해 체육관에서도 지금 안 떠나고 있어요. 거길 떠나면 보상과 관련된 정보로부터 소외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지금. 왜? 자연재해마저도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또 허위 정보라는 걸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저도 해외하고 국내하고 사례 비교 결과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서 권호성 기자께서는 사실 그 논의 토론의 쟁점이 플랫폼에 더 비중이 가 있었거든요. 구글과 같이 이런 그 뉴스 발행자들을 유통하는 이런 우리가 뭐 애그러게이트라고 하든지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유현숙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실험에 그 가설이 입증이 안 돼서 예방주사 상당히 화가 나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예방주사 이론을 접종 이론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나온 거는 아마도 워낙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데 실험 조건이니까 그거는 통제가 됐는데 이 실험 도구가 아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PC 환경 아니죠. 그런데도 페이퍼인데도 그렇군요. 네. 네.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따로 토론을 한번 하더라고요. 네, 정치 문화랑 이런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 대한 그 효과인데 아마도 정보 습득의 패턴이나 문화에
네. 그 행동 변화를 테크놀로지가 가져왔다라는 데 방점을 좀 두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토론자는 지금 SNU 팩트체크 센터의 정은영 센터장님이신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팩트체크 센터인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사실 검증의 어려움을 몇 년째 지금 온몸으로 맡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게 주신 질문부터 제가 먼저 예.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SNU 팩트체크 센터에서 그 이런 저널리즘 기반적인 협업 팩트 체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주제가 이런 약간 컴퓨터 과학적인 접근을 결합해 보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여러 이제 그 팩트체크 국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 해외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SNU 팩트체크 활동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글로벌 팩트체크의 현황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대표적으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팩트체크의 유일한 국제 연대 기구가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그 규모로 봤을 때 이 글로벌 팩트체크 커뮤니티가 폭발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첫 대회를 할 때 영국 런던에서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올해 6월에 여섯 번째 그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을 때는 56개국에서 2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허위정보에 대처하는 팩트체크의 역할 뭐 그래야 한다라는 게 높아져서 그럴 거고요. 한국에서는 SNU 팩트체크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기자 10명을 선발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팩트체크 커뮤니티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토메이티드 팩트체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 중심 좀 더 내려가자. 좀 더 이용자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오토메이티드 팩트 체킹은 이렇습니다. 아까 오세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토메이티드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말이 자칫 사람의 개입 전혀 없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정해 준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토메이티드 팩트 체킹이 지향하는 바는 보이스 투 텍스트,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 보이스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기존에 갖고 있는 팩트체크가 된 데이터베이스하고 매칭을 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능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 리얼타임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팩트 스트림 같은 게 있고요. 올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풀팩트가 2013년부터 이 오토메이티드 팩트 체킹을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실험률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참거짓을 가리는 질문을 하면 그 앱상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폰의 앱상에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하면서 참거짓을 가려줄 수 있는 정도까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게 데이터가 그만큼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들을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하고 굉장히 환경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의회에서 의회 발언 같은 거를 하고 나면 그 의회 발언 같은 것들이 바로 속기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팩트체커들이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것처럼 의회,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보면 기자들이 마치 아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랩탑 꺼내놓고 그냥 받아쓰게 하는데요. 속기사처럼. 그런 속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이터화가 가능한 텍스트로 정리되는 작업조차가 지금 한국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티드 팩트체킹의 다음에 이제 협력 말씀드렸는데요. 이 협력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각 국간에도 협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팩트 스트림을 듀크대학교 연구팀들이 이제 주력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런 팩트 스트림 모델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팩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가 지금 스페인의 그 팩트체크 기관인데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타국에도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향은 좀 더 이용자 중심으로라는 겁니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사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어떤 저널리스트들 안에서의 저널리즘 혁신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것 자체를 인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일 때도 그냥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가진 맹점이다라는 그런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굉장히 유력자의 발언들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차미영 교수님도 그 허위정보의 확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은 큽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팩트체크에서 굉장히 주력했던 게 그쪽에서는 그 병과 싸우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바다에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돌거나 아니면 어떤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백신 맞으면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하고 싸우는 것. 근데 이 싸우는 방식들도 스페인의 말디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짓 정보가 도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팩트체크된 정보들을 돌려받고 트위터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종류의 이용자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지는 맹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7년 3월 2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허위정보 관련된 법이 20개가 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개념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리즘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했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에 2016년 대선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2012년부터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관련되는 후보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출생에 관한 그 참거짓을 가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발언해왔던 것들에 대한 참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때만 선거 당시에 후보자 토론이 있었을 때 실시간 팩트체크가 가능한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참거짓을 가린 것으로는 SNU 팩트체크가 2017년 3월 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 8월 현재 한 1,500개 정도의 팩트체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참거짓의 레이트까지 매겨져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이 지금 언론지능재단도 비카인즈를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 속기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 이 작업을 정부 그리고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각국의 팩트체크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큰 원군이 되는 것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입니다. 첫째 돈을 지원을 합니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올해 그 남아프리카에서 봤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페이스북하고 텍사스 오스틴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서 5개 대륙에 있는 한 4만 명 정도의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자 데이터 접근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이용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히 그래서 작년에 그 허위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EU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연구자들이나 팩트체커들한테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고 그러면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글로벌 협력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올해 12월 2일에 한국 SNU 팩트체크하고 공동으로 한국 서울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거는 IFCN이 저희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팩트체크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선을 해서 마련을 한 자리고요. 2021년에는 한국에서 글로벌 팩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이런데 굉장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일단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단추부터 꿰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작업 오늘 이런 자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 그 실제로 팩트체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 특히 뭐 이런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적인 환경의 변화 중에서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라든가 플랫폼 기업의 지원, 이 지원은 뭐 물질적 지원 말고도 연구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는 지원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양승현 부사장님께 부탁드릴 텐데 유일한 컴퓨터공학 전공자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산업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컴퓨터 기반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의 기술들이 실제로 이런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 정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난 테크놀로지 양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저널리즘 위주의 그런 그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그 기업, 예, IT 기업을 대표하게 돼서 참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관련해서 그 미디어 분석 서비스를 지금 거의 뭐 9년, 뭐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오늘 그 주제가 되고 있는 이 허위적 조작 정보와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류의 그 필터링 작업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작업 그런 것들을 쭉 해본 경험들이 좀 그래도 좀 맥이 좀 닿는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그렇게 한번 저희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서비스는 그 뭐 뉴스는 당연히 포함하고 뉴스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또는 뭐 커뮤니티 또는 뭐 포털의 카페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종류의 그 소셜 미디어 포함한 그런 미디어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다른 유사 서비스들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서비스는 버티컬에서는 저희가 공급하는 서비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게 일단 크롤링을 모니터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니터링은 아까 뭐 예를 들은 것 중에 누가 의뢰해서 그 다음에 거기 반응해서 답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전수에 가깝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크롤링이 이제 필수적인데 크롤링 저희가 크롤링을 그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허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고 언론 종사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리서치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딱 걸려요. 데이터에 대한 거에 갑갑함을 뭐 정 센터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죠. 사실은 그라운드로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크롤링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1초에 생성되는 게 한 500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1초에 한 500개 정도 들어와요. 근데 그게 뭐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서 제휴를 받아서 한 번에 1억 문서씩 받아오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플랫폼 사업자가 나선다 해도 상대편 플랫폼 사업자의 거는 또 없고 또 소셜 미디어 굉장히 많잖아요. 트위터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어차피 크롤링 이슈를 좀 그 태클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서 1억 받아오는 거는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깃털 뽑듯이 여기서 몇 개 저기서 몇 개 해서 하루에 몇 천만 채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일단은 저희 같은 전문기업 아닌 분들이 손을 대면 거기서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못하시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그럼 저희가 뭐 공유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여기 밑에 층에 언론진흥재단 계시잖아요. 거기서 라이선스를 주고 또 크롤링 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비는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권은 있지만 또 배포권은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희도 이제 공개된 기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준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조작적 허위 정보에 준하는 정보들이 무척 많아요. 그 말하자면 뭐 그 스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팸도 있고 뭐 그 표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뒤에서 이제 필터링 하는데 무수히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일단 저희는 컴퓨터 공학 계열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화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모든 글이 다 그 선의에 입각한 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명백하게 뭐 클릭베이트를 유도하기 위한 뭐 광고성 글이라든지 그런 건데 요즘 굉장히 교묘해서 그런 것들도 반은 정보성 내용이에요. 본인이 작성한. 그리고 반은 또 그런 광고성 그런 글 텍스트로 채워져 있고 그런 링크로 채워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머신러닝 돌리고 학습세 구축하고 그런 지난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가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 말하자면 학습세 그거는 뭐 특히나 딥러닝 시대로 와서 학습세의 중요성 뭐 굉장히 큰데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정설이거든요. 같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같은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저희가 뭐 어디서 받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쏟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내야 근데 그걸 해냈는지도 사실 유저분들은 모르지요. 그냥 깨끗한 정보를 볼 뿐인 거고 사실은 사업자들이 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도가 어떤 그 스레시홀드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99.9나 8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좀 낮추면 그러니까 리콜을 중시해야 된다. 뭐 잡아내는 게 거기 좀 모래알이 좀 섞여 있더라도 좀 많이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좀 낮추더라도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리콜은 좀 늘릴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필터링 할 때 그래서 그걸 잘 조절을 해보면 거의 99%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잡아낸 것들은 다 제거를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못 잡아내는 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이진 못하고 이제 90몇 퍼센트 그 정도에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콜과 프리시전을 전부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까 사람 자동화 오늘 뭐 저기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발제 스피치에서도 이렇게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 위원께서는 뭐 자동화 사람이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차 교수님 쪽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80% 넘는다. 아니, 알고리즘이 80% 넘겠는데 저희가 봐도 어라운드 80으로 떨어지는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조정하고 스레시홀드 조정하면 되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팸 같은 거를 저희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관리자들이 보죠. 근데 거의 볼 필요도 없게끔 정확하게 제거 그러니까 보고 그냥 체크 이렇게 이런 베이스로 가는 거죠. 사람이 어텐션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그 허위 정보를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 관련해서 하여튼 그 실시간으로 계속 내가 막 그 분석을 해서 얘를 저장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논문에서 이렇게 원타임 받아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리하기도 전에 다음 게 밀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이라는 거는 한 시간 내지는 몇십 분 내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그래서 연구자분들도 그런 거를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뭐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뭐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긴 거기대로 또 배포 권한이 없고 또 GDPR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실명 다 가려야 되고 저희도 다 가려요. 그래서 굉장히 낭비예요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GDPR 관련해서는 자꾸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공개된 기업이고 공개된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링크를 몇 번 따라가다 보면 또 금방 알려져요. 뭐 트위터 가면은 그 아이디 당연히 있잖아요. 그 원문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게 현재 정보보호법상의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 준수해야 되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준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도 그러면 이제 허위적 그 정보, 조작 정보라는 거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그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문서 내에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 내에서 뭐 형태 분석이나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는
거기서도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비유가 가능할 수 있죠. 그 왠지 이거 뭐 문법 오류도 많고 이거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글이 아니야, 프로페셔널 라이터가 쓴 글이 아니야, 얘 이상해, 이렇게 판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서 허접하게 걸러낼 거면 뭐 누구는 못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본부터 다 챙기는 거. 그래서 이제 문서 내에서도 그런 그 피처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피처들이 있냐면은 그 편향이라든지 또는 그 헤이트 스피치 있죠. 뭐 그런 것들 다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건 좀 되게 고급적인 거죠. 그래 뭐 감정도 읽어낼 수 있고요. 거기서 물론 다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를 뭐 저희 작업자들이 손태깅하는 건 전혀 아니고 알고리즘에서 의해서 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다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문서들이 다 다르거든요. 인스타 같은 글하고 트위터 다르고 뭐 페이스북 다르잖아요. 그 글들이. 그래서 걔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또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서 뭐 마케팅 효과를 측정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기업에서는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선호하는 게 늘어나고. 그전에는 긍정이나 부정 이런 정도의 이제 감성밖에는 제공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 활용해서 뭐 미세한 감정까지 다 그 제공할 수가 있어요. 뭐 말하자면 뭐 싫다라든지 뭐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소비자들이 뭐 그런 감정들 많이 표출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분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편향, 아까 공화당 민주당 얘기 들었는데 공화당 민주당 다 갈라낼 수 있어요. 그게로 어느 정도 정확도로 글쎄요 한 80% 이상? 100%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정확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다음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도는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페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 지금 내용에 대한 것만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레퍼런스들이 있거든요. 뭐 출처란 부분도 있고 뭐 작성자도 있고 뭐 이메일 같은 거, 그리고 기관 인터뷰, 그 인터뷰에 뭐 그 소속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거기서도 밸리디티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효성 체크를. 그러면 또 사실 상당 부분 또 많이 걸러낼 수 있겠죠. 그거는 한 땀 한 땀. 근데 사실 다행히도 몇만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한 땀 한 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비스들이 클렌징이 되고 있는 거죠. 서비스 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더 핵심적인 것들은 그 문서 간 매칭인데요. 문서 간 매칭. 오늘 뭐 조작 뉴스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문서 간 매칭, 레퍼런스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센텐스 투 센텐스. 그 다음에 어떤 그 알기 쉬운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미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요. 있다고 쳐요. 그냥 사실 언론사 작성 저널리즘 여러분들이야 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 나온 거는 그래도 그라운드 트루스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하고 레퍼런스 체크하는 방법. 근데 그 레퍼런스 체크할 때 얘네 다 비정형 텍스트잖아요. 그 비정형이라는 말은 머신이 직접 컴퓨팅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 같은 걸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문장 같은 게 뭐 조사 조금만 달라도 뭐 문장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칭이 또 최근에 매칭,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들이 사실 AI 시대에 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뭐 단어 레벨의 매칭, 다른 말로 뭐 검색이잖아요. 검색 100% 정확 안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99.99니까.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뭐 100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레벨까지 문서를 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센텐스 단위 매칭 내지는 센텐스 단위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좀 더 일반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고급의 기술들이 필요해요. AI로 이벤트 엑스트랙션에서 액션 알아내고 뭐 시간이나 뭐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방법. 아까 팩트 DB가 뭐 2억이라고 했던 분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인스턴스 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까 좀 저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매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룰 기반, 규칙 기반으로 그렇게 처리되던 것들이 빈도 기반의 이제 뭐 그 머신러닝 또는 그 통계적 방법 이런 쪽으로 넘어왔다가 최근에는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뭐 캐릭터 임베딩, 센텐스 임베딩 같은 거 타고 머신 그 딥러닝 방법으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데 저희도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알아. 이게 결과적으로 얘는 제로고 얘는 1이야. 뭐 이진 분류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멀티클래스 분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여러 개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야. 이런 문제 풀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다 뭐냐 하면 데이터셋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학습셋이 또 많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 감정 그 학습 그 읽어내기 위한 학습 DB를 구축하는데 한 10만 문장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한 작업자가 한 4-5매먼스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20만 하면 또 그만큼 더 들어갈 테고. 왜 그러냐면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죠. 사람이 10초에 하나씩 계산한다 그걸 판정한다고 해도 10초면은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모니터링하고 위기 관리할 때 지금 현재는 그래요. 뭐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슈 연관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뭐 시그널 분석들 있죠. 신호 분석 있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뜨면 얘들의 라이프 타임까지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뜨는 애들이 이제 만약에 그 조작 그 페이크 뉴스 같은 스코어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걔들을 인지하고 조기에 포착하게끔 하기 좋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여튼 저희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서비스를 오픈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는 뭐 혐오 글을 유포한다든지 뭐 분노 글 뭐 헤이트 스피치를 막 유포한다든지 이런 그 다운급자 같은 분석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실시간으로. 그런데 그걸 서비스로 오픈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랩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걸 오픈 안 하는 이유는 뭐 수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한다는 게.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들은 어쨌든 뭐 중립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그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유일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또 현업에서 실제로 이런 위기 관리 프로그램도 직접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뭐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제 탐지 기법들이 뭐 문서의 탐지나 레퍼런스 책이나 문서간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충분하게 다양한 어떤 그 기술 기법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맥락은 또 차미연 교수님의 이제 대량 유통되는 정보에서의 탐지와 탐지 가능성이 인간보다 높다라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유연숙 박사님이 원치 않았던 결과들이 나온 이 인간의 어떤 그 오인 정보에 대한 분류 능력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또 오세욱 박사님 발표는 또 그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놓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탐지의 확률적 가능성의 문제로서 기술적 확률 그 정확도는 결국 확률의 문제라고 본다면요. 이제 오세욱 박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은 결국 이 우리가 사실이냐 진실이냐의 문제 자체가 결국
어떤 이런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담화와 또는 어떤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서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쟁적이지만 또 하나 또 다른 점에서 상호 접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아까 좀 그 주제를 제안해서 제가 질문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발표문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들에게 질의하실 내용들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순서 없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뭐 오세혁 박사님이나 차미영 교수님이 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메모 아마 열심히들 하셨는데요. 뭐 의견이 다른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모아서 제가 두 분한테 답변 시간을 드릴 거고요. 뭐 우리 패널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플로우 질의를 받아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학부가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아까 왜 오세혁 박사님께서 철학적 담론까지 가셨는지 사실 굉장히 본인을 그 암묵적으로 구성주의자, 사회적 구성주의자로 이렇게 좀 보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오세혁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상태라면 지금 뭐 하루에 뭐 저기 전문가가 계셔서 쉽게 말을 못 끝내겠는데 하루에 최소한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한 사회에서 데이터들이 막 쏟아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면서 소셜 데이터 같은 것도 행동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그 데이터 퍼티그랄까 데이터 피로감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본 것도 보면 문을 연체로 이렇게 달린 전철의 이 사진의 허위냐 사실이냐 결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해 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니 뭐 국민 안위라든가 아니면 대중보건이라든가 재난안전과 같은 이런 공공성에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영국의 Rapid Response Unit이나 미국의 Rumor Control Center 같은 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SNU Fact Check 센터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런 물론 민간에서 하는 거나 영국에서의 Full Fact 같은 독립 비영리기구, 민간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 공신력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는 그런 기능 혹은 그런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다른 분 질문 또 있으시면. 예, 저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인데요. 사실은 이제 차미영 선생님을 저는 전부터도 뵙고 싶었고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하려면 사실 뭘 팩트체크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고민거리거든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할 때도 어떤 팩트체크를 하면 또 무슨 의도를 갖고 했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걸 한 거야? A사에서 하면 또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국의 지형에서는 이 정파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의 첫 번째 원칙이 비정파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비정파성을 그냥 스스로 주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트래픽이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던져진다면 언론사들로서도 굉장히 왜 팩트체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짐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선생님께 이제 차명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연구하신 바들이 한국 사회에서 바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하고 예를 들어 차명 선생님 팀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그 모니터링한 걸 바로 받아서 지금 SN 팩트체크의 제휴사가 27개사인데 자 이거 지금 이 소셜 트래픽 뭐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던져주시면 저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가 되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그 다음에 또 있으신가요? 네 공기자님. 예 저는 그 오늘 두 분 발제자 말씀 굉장히 잘 들으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오세훈 박사님의 입장과 저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 이 문제
일단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게 큰 문제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 들었는데 뭐냐면은 고래 적부터 뭔가 잘못된 문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는 계속 되어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떤 페이크 뉴스란 소위 페이크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처럼 하면서 오히려 그거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에 한다면 근래의 예로서 어떤 그 예를 했을 때 조국 후보자가 얼마 전에 자기 딸에 대한 이거는 가짜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 뉴스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는 그 누구든 틀릴 수 있거든요. 언론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단순히 wrong과 fake는 그 말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가짜 뉴스다 했을 때 거기 담겨 있는 거는 그 발화자가 악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 이 안에 함축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는 문제가 그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이제 그 막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질문을 하나 그 차미영 교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약간 이런 그 컴퓨터적으로 이런 그 혼용되고 있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분류 내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양 부사장님 계신가요? 아까 이제 권 기자님께서 저는 이제 그 사업 그 서비스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들의 그 제약에 유무형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하고 싶어도 사실 협조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아까 권 기자님께서 뭐 그 포털에서도 어텐션 그 이게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그런 디스인포메이션을 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한다 뭐 그런 부분 일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 그렇게 클까 싶은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그 사업자들의 고민은 걔를 만약에 여기서 요구해서 뭐 제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또 야 그거 왜 제거했어? 내지는 그 다음에 나도 제거해줘. 근데 저번엔 해주더니 왜 안 해줘? 굉장히 그 중립성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뭐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뭐 이렇게 조작 영상을 뭐 페이스북에 지워달라 했더니 안 지워졌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업자들이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제일 난처할 때 뭐냐 그냥 애제이진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이제 중립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또 아까 뭐 저 GDPR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 데이터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거 준수하면서 해야 되니까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론을 정리해 나가 주시면 오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좀 뭐랄까 이렇게 아무래도 기업이 났으면 좀 속도가 그래도 좀 나거든요 근데 현재는 기업이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팩트체크 사실 비용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많이 드는데 돈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일종의 규제 장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 별로 안 돼요. 그래도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뒤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서비스 사업자 내지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하죠. 한번 그렇게 좋은 선의를 갖고 있다 해도 그렇게 나서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아마 기업 참여자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시기 힘든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담론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예, 따로 있으시면 지금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따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선 두 분 발제자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나와서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욱 박사님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유현수 선임 연구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도 먼저 답변 드리면요. 저는 제가 테크놀로지를 정말 좋아하고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회 구성주의자로 보인 거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었고요. 좀 철학을 전공하진 않아서요. 근데 그 저는 아까 그 양승현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든 어떠한 기술이든 힘을 빌려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이미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최종 주체로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의 판단을 기계에게 맡길 경우 즉 뭐 알고리즘이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식으로 테크놀로지에 맡길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맥락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기계의 판단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로 쏠려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답이라고 내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큼 최종적 판단의 주체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힘을 당연히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사람으로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낫지 않냐는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의 이제 팩트체크 그다음에 그러하는 기관을 설립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과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잡습니다라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언론진흥재단도 저희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만약에 이거를 바로잡는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거는 거의 100% 검열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품던 간에 공공이 언론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담았듯이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것이고요.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을 받은 이유는 그 국가를 감시하는 국가라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율적 활동을 보장받은 것인데 그것에 언론의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또 유통되는 정보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어떤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100% 표현의 자유 침해 있고 검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학자로서 그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세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플랫폼 기업들이나 어떤 기술 기업들이 다 나서기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플랫폼 기업이나 어떤 기술 기업들 중에서 기술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이용하든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허위 정보가 많이 그러니까 절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이용자들은 그 플랫폼을 떠나고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오히려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소단으로서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 협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실 인문계와 자연계도 서로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면 틀립니다. 대화를 하고 여기서 서로의 관점이 무엇이고 서로가 생각하는 지점이 뭔지를 비교를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하면 풀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규제기관 그리고 뭐 여러 이해 당사들 간에 서로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렵다 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서 일을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한 번씩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좋은 환경이 될 거고 어떤 규제기관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해당들은 새로운 정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사회적으로 좋은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명 교수님.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답을 할 질문은 정은영 센터장님께서 아까 전에 그 팩트 체킹을 왜 하는가, 현재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 사례만 그냥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대선 관련해서 특정 토픽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뭐 그 프랑스 대선에 관련된 어떤 모든 관련된 뉴스들은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거는 안 된, 팩트체크 안 됐다고 아예 태그가 붙어서 처음부터 전파를 시작을 했고, 이거는 팩트체크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태그가 같이 아예 처음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토픽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간 팩트체크가 그냥 어려워서 아예 안 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프랑스의 법이 너무 세서 유럽에서는 이제 벌금을 너무 크게 먹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조금 무서워서 이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아마 비슷하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기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다 하기라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 다가오는데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태그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방법을 한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류현숙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국가가 이제 그런 기관을 하면 어떤, 저도 어떻게 보면 freedom of speech랑 약간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서. 예. 그런 국가가 아니라,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연구를 이제 보고 있을 때, 과연 그 후쿠시마 사고 2011년 발생부터 지난 10년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킨스 비롯돼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이 트위터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떤 트윗을 썼나 봤더니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 이게 팩트체킹을 해야 될 시기에 왜 삼행시를 짓고 트위터 계정을 막 열었으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원자력에 대한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데 팩트체킹을 안 해주고,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관련된 트윗들이 일부의 진실은 가지고 있고 일부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퍼센트 진실이다 거짓이다라는 라벨링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조금 비공식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대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유럽에서 페이스북에다가 태그를 달아준다고 했는데 트위터는 어떤지요? 트위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이미 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까 예. 네. 사례를 한 거 보면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네. 그런 이유가 있나 싶어서. 네, 아마 트위터도 뭔가 비슷한 걸 했을 것 같은데 프랑스 경우에는 그 허위 정보인지 의심을 누가 하고 신고를 하면은 판사가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그거를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판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프랑스 법도 물론 강력한 규제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러 그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우성 팀장님께서 아까 코딩의 개념으로 다양한 뭐 패러디, 미스인포, 디스인포, 클릭베이트 등등이 구분이 가능할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패러디야 이게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진 않고 그냥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페이크 정보를 낸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도가 있다라고 추후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인터넷 글들은 한 번만 올라오고 그다음 그러니까 원타임 유저가 너무 많아요. 계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막 쓰고 폭파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그 예시를 몇 개만 드리면 아까 원자력 관련된 분노의 글이 담긴 대부분의 트윗들을 많이 쓴 분들의 이름 유저 아이디가 달림사랑, 슈퍼문, 닭깎이 마사오 이런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안 하고 그냥 휴먼러닝으로 제 눈으로 봐도 이제 보이는 패턴들인데 의도가 있는 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아는 한 없지만 조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안 해주셨지만 그 양승현 부사장님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사실 자체가 플랫폼이 얼마나 곤란한 입장에 있는가를 잘 대변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일단 뭐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조작적 허위 정보 영어로는 이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뭐 너무 과잉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해구제가 되는 제도와 형벌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피해 주체가 특정화되지 않는 사회적인 이 조작적 허위 정보죠. 뭐 흔히 말해서 음모론적인 루머도 될 수 있을 거고 풍자도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치 사회 행위자들이나 주체들, 그다음에 뭐 언론과 같은 정치 매개자들, 뭐 이런 다양한 정치적 정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이루어졌 왔는데 이 매개 기술 자체가 워낙 이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 조작적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인간 행위자로서 갖는 한계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권리의 주체도 인간만 가질 수 있고 권리의 피해 역시도 인간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인격이 있습니다만 결국 인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판가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BM 왓슨 같은 경우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이 보조적 인공지능으로 세팅을 했지 그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AI한테 전혀 주지 않는 걸로 IBM이 이제 결정을 한 것처럼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이 기술의 그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는 플랫폼이라든가 또 데이터 검증 가능한 데이터의 개방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널리즘 활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대화적 모델과 같은 이런 새로운 사회적 논의체의 활성화라든가 글로벌 팩체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투자 역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갈래, 언론학적인 갈래와 이런 전산학적 또는 뭐 컴퓨터 기반적 연구의 갈래를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